경남 창원에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대형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대형 트럭이 횡단보도의 초록불을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SBS가 지난 4일 경남 창원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이 우회전하던 트럭에 치여 숨졌다라고 7일 보도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보행로를 걷던 A군은 보행 신호의 전멸등이 깜빡이자 횡단보도를 건너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트럭이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역은 통학로의 주변으로 1000세대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공사 차량이 통행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안전 대책이 없어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5조 27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 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